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도 대동과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얘도 여기서 상한가를 보여주고 옆으로 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 21선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다 옆으로 누우면서 자연스럽게 5일선, 11선, 21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변곡점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흐름 안에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액션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일단은 우리가 원했던 자리는, 원하는 자리는 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라인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매수가를 좀 높여서 한번 모험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가 여기서 딱 붙는 요 라인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리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코 그룹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리튬은 지금 당장 뭐 움직일 생각은 없을 것 같고 포스코도 2차전지 쪽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뜻깊게 아니면 어떤 의미 있게끔 확 움직여 주려고 하는 액션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 애들도 역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죠. 좀 아쉽습니다. 예.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반도체든 다른 섹터든 올라가고 얘네들이 조정받을 때 2차전지가 조금 커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고 생각 이상으로 2차전지 애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네요. 예. 그 중에서 일단 포스코 엠텍도 리튬 쪽으로 움직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얘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줬죠. 상한가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얘가 일단 뭐 테마성 재료로서 움직여주는 거고 테마성으로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나빠 보이진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매도했잖아요. 눌리는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눌리는 구간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여기서 놀고 있을 때 21선이 맞닿았을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매수가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 봐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매수가를 위로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만 참고하시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에요, 다섯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다섯 종목을 수익 시연을 했죠. 이번 기수는 저희가 다섯 종목으로 마무리가 됐지만은, 다음 기수는 일주일 목표 수익을 25%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많은 매매가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수익률을 달성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희가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편안하고 좀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많은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5%로 세팅을 해놓고 다음 주에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허브경제TV랑 인연이 없어갖고 연결이 안 되셨던 분들, 같이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금요일이라서 시간이 없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신청해 놓으시면은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저희랑 같이 바로 매수 들어갈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